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7년에 소방기계전기 쌍기사를 취득하고 시설관리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56세 남자입니다.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2019년 5월에 소천한 친구의 조언으로 소방공부 시작해서 그 친구의 근여로 위험물 기능장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해 배우라게 여성훈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욕심이 많았던 저는 필기와 실기를 동시에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65회 시험을 준비하였으나 너무나 방대한 양의 잠실을 고비를 겪고 그러나 이마저도 배우라게 인강을 근간으로 열공하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65회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경우 필기시험의 경우 CBT로 전환되어 문제은행식이라 조금만 해도 합격할 거란 자신이 있었고 시험장에서 잠시간의 떨림만 있었고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기시험은 달랐습니다. 공부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에 취득했던 기사자격증의 시험처럼 기출에만 몰두할 수 없었기에 기출 문제를 위주로 보면서 부분 문제와 연관된 지문 및 관련 내용을 공부하였고 기출을 정독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여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열공하여 결론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사 시험 공부 방법은 최소한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10번은 정독하여 풀면서 읽고 소화하여 저의 지식으로 만드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무식한 방법으로 판단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저는 2018년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독학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초 지식이 얕아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기초화학 강의를 들으면서 분자량 계산법, 화학식 만드는 법 등에 대한 기초화학 분자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기초가 재정립되면서부터는 모든 일이 쉽게 풀려나갔습니다. 여성훈 교수님께 말씀드린다면 강의 서두에 합격을 미리 축하드린다는 멘트를 들으면서 강의 들었고 그래서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합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질문을 해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필기시험이 CBT로 바뀌면서 합격 불합격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공단에서 채점이 빨라져서 실기시험 접수 기간이 많이 단축된 점이 우리 수험자에게는 불리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필기가 교수님의 기본 강의 및 기본 기출문제 풀이 강의로 자신이 생겼다 하는 판단이 드시면은 필기시험과 더불어 실기 공부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처럼 공부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실기 공부를 하시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듯 합니다. 많은 양의 위험물 공부를 하시기에 힘든 점도 많겠지만 시설관리사로 가는 지름길 또한 현업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 수당을 더 받으실 거라는 마음으로 여기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